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구리시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제9회 경기정원 문화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누적 방문자 5만 명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구리시가 제9회 경기정원 문화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구리시 장자 호수공원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정으로 물드는 뜰이라는 주제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고려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다수 인원이 모이기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5만여 명이 넘는 방문객이 23편의 영상과 사진 콘텐츠를 감상하는 등큰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박람회 영상은 박람회 주제, 디자이너 정원 작가 해설, 시민정원, 생활정원, 대학생 정원 스케치, 정원음악회 샌드아트 애니메이션 문화, 정원과 함께하는 작가 내레이션 브이로그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안 시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려는 시민 의지를 담아내고 싶었다며 온라인 박람회라는 새로운 대안으로 결실을 이뤄내 매우 기쁘고 앞으로 시를 정원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장자호수 생태공원에 조성된 디자이너 정원과 생활정원 일부, 시민정원 등은 박람회 기간 이후에도 꾸준히 관리하고 시민정원사 및 정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교육센터로 활용하는 등 그린 인프라 구축에 힘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KBPS 박소희입니다.